인생 정말 쉬운 게 없구만. 자고 갈래? 자고 갈 거야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찡찡이라 해야 되나? 찡찡이분들 안녕하세요. 아, 찡찡이님들 안녕하세요. 정말 오랜만에 하니는 오지 못했고 저 혼자 캠핑 나왔어요. 오늘은 캠핑장은 아니고 노지로 가고 있거든요. 하니는 지금 집에서 뭐로가 보고 있거든요. 마음이 막 좋진 않아요. 도착. 오늘 그래도 노지여서 약간 무서운 느낌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 있어요? 여기도 괜찮네. 지금 예전보다 훨씬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. 여기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에르젠 쳐볼게요. 어떡해. 30분도 안 걸릴 것 같아. 여기서 살고 싶어. 갑자기 비가 와. 아니 분명 비 예보가 없었는데 비에 대한 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왔는데 어쩌냐. 아니 오늘 저녁도 불 피워서 먹어야 되는데 망했어. 아니 어떡하지. 인생 정말 쉬운 게 없구만. 아 배고파서 힘이 없어. 비가 다 들어. 아이 왜 우리탄 안 갖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들어오겠지?
좋은 건데? 여기, 아! 제대로 안 했다. 아, 이런 파수 같은 모습을 보여줬군. 아껴 먹어야 돼. 이번에 인디언즈에서 이 B800 파워뱅크를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. 제가 겨울에 솔직히 일반 캠핑장보다 노지를 정말 오고 싶었는데 이 파워뱅크가 없어서 솔직히 쉽게 올 수가 없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얘를 들고 나와봤어요. 그리고 이게 작은 만큼 무게 또한 가벼워가지고 이게 6.5kg예요 별 부담 없이 들 수 있어. 한 손으로 들기에도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. 27, 20, 23 사이즈라서 이게 엄청 미니멀해가지고 여성 캠퍼들한테 되게 인기도 많을 것 같아. 컬러도 화이트예요. 이런 파워뱅크가 이런 색깔이 없었던 것 같은데 되게 이쁘다. 여기는 220V를 꽂을 수 있게 돼 있고 여긴 12V, 그리고 여기는 USB C타입을 꽂을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. 되게 다양해. 근데 이건 뭐지? 아! 아! 아, 눈똥 맞았어. 아, 이거 라이트네. 어! 아, 꺼져! 아, 써져 있네, 라이트. 온오프. 뭐가 되게 기능이 많다. 이게 차량용으로 충전할 수 있고, 이 태양광 패널을 따로 구입해서 또 따로 충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와, 진짜 여러모로 참 쓸모가 많은 것 같아. 좀 이따 보자, 난. 밖에 진짜 이뻐. 하나가 반짝반짝해. 아, 근데 비가 올지 몰랐는데 계속 비가 내려서 우비도 없고 나가기가 좀 그러네. 아, 근데 왜 여기서 물을 새는 거야? 이상하네? 이 틈에서 물을 새. 물 써야 되는데? 아, 저 안에 게 잘 안 잠겨 있나 봐. 아이, 내 손. 괜찮아, 나 혼자 먹을 거니까. 됐어. 저게 잘 안 잠겨 있었어. 아, 오늘 밥을 안 먹어서 막 손이 떨려. 그냥 저거. 아, 뜨거워. 아, 되게 귀여워. 빅 초코칩 머핀인데 사실 쿠팡 그거 채우려고 끼워놓은 건데 너무 맛있어. 먹어야 하는 걸 가져왔어. 춥지만 맛있을 것 같아. 대단다. 어디 갔다 왔어? 맛있는 거 줄게. 이리 와. 어디 가? 맛있는 거 줄게.
무서워. 그래. 잘 먹네. 우리 한이도 너처럼 잘 먹었으면 좋겠다. 꼬치를 담을 그릇이 없네. 일단 이가 숱이 되면 얘를 구워볼 거예요. 아니 이거 언제 숱대? 숱을 사왔어야 되네. 그냥 여기다 바로 굴까? 근데 문제는 장작이 너무 커. 아 뜨거. 아 안돼. 빵 안돼. 너무 조그만 걸 가져왔네. 가로대를. 아 무슨. 진짜 오늘 완벽하게 챙겨온 게 없어. 나 오늘 안에 먹을 수 있는 건가? 아 배고파. 이제 거의 다 됐어. 너 오늘 자고 갈래? 나 무서운데? 텐트 안 따뜻해. 자고 가. 아, 너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더 많이 가져오는 거. 너 못 참겠어. 시작해. 오, 냄새 뭐야? 바다. 근데 왜 다 먹었어? 너? 일 빠졌어. 와 붙었어. 이게 쉬운 게 아니구먼. 따뜻하지? 퇴실아 오늘 자고 가. 자고 가. 잠깐만 기다려봐. 이거 틀릴까? 맛있다. 데리야끼인가 봐. 맛있구만. 생각보다 별로 안 춥고 너무 좋다. 날씨 이제 이거 먹고 라면을 끓여 먹을 거예요. 라면에 빠질 수도 없지. 화력이 약한데. 남겨놓기 잘했어. 이게 안 빠지냐?
나 전화나 한번 해볼까? 야옹아, 왔어? 야옹이? 들어올래? 야옹아, 야옹아, 들어와. 야옹, 들어와도 돼. 괜찮아, 무서운데 아니야. 들어와도 돼. 이따 갈 거야, 오늘? 자고 갈 거야? 자고 가. 응? 자고 가. 자고 가. 하니한테 전화나 해볼까봐요. 안 봤더니 보고 싶네. 하니야. 아, 귀여워. 하니 잘 있어? 물도 많이 마셨어? 아이고, 우리 강아지. 같이 캠핑 오고 싶었는데. 아, 귀여워. 알았어. 아무것도 없는데 피곤하냐? 야옹, 왜 여기서 쉬고 있어? 좀 씻고 올게. 너도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. 폭발하는 거 아니야? 미니 헤어 드라이기가 1000W거든요? 이 제품도 쓸 수 있었어요. 정말 대박. 이 EP800이 제품이 용량이 큰 제품은 아니에요. 512Wh인데 그래도 저처럼 1박에 이런 노지 캠핑이라든지 아니면 1박에 그런 미니멀한 차박 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한 것 같아요. 아, 이것만 먹고 자야지. 오늘 별로 뭘 안 먹었어. 저기 옆에 누가 왔어. 차에서 데이트하나봐요. 아, 귀여워. 어, 귀여워. 귀여워. 하니가 퇴원만 하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. 근데 퇴원하고 나서 얘가 아예 뭘 먹지도 않고 기운이 너무 없는 거예요.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나니까 조금씩 먹고 그러긴 하는데 아프기 전에 비하면 너무 식욕이 많이 떨어져서 그것도 너무 걱정이고 물도 너무 안 마시고 그냥 너무 늙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랄까. 이대로라면 진짜 내년 봄은 같이 볼 수 있을까? 이런 생각도 들고. 그래도 이번에 잘 버텨줘서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.
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막 공감해 주시고 이래서 정말 큰 힘이 됐거든요.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해요. 한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어요. 아, 병원비는 왜 이렇게 비싼 거야? 현이가 그래도 잘 이겨내줘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는데 동시에 제 지갑까지 함께 가벼워졌어요. 저 열심히 살아야 해. 해줄 수 있을 만큼은 해줘야지. 그래도 옆에 형님이 계셔가지고 좀 덜 무서웠어.
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다음 영상